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두끼 포장기 팁 잘 활용하셨나요? 당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각종 포털 사이트, SNS, 커뮤니티까지 매우 화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두끼 포장기 팁 2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단돈 15,000원으로 일반 사이즈의 용기가 아닌 무려 400cc 더 큰 용량의 18,000원짜리 업그레이드된 용기로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방법과 신메뉴 분모자 당면 출시 소식,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두끼 소스 꿀조합부터 두끼 로제 떡볶이 리뷰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찾아서 방문한 광고 협찬 일절 없는 내돈내산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끼 포장 용기는 중사이즈와 대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15,000원 포장이 기본 사이즈인 중사이즈이고 대사이즈는 중사이즈보다 400cc 더 큰 용량으로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딱 한 번 중사이즈 15,000원 가격으로 대사이즈 용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매월 27일 두끼데이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두끼에서는 매월 27일을 두끼데이로 지정하고 무료로 포장 용기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왕 두끼 포장하러 가실 거 27일날 방문하시면 더더욱 다양하고 푸짐하게 재료를 담을 수 있겠죠?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꿀팁들은 떡볶이 채널에서만 알 수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로 포장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채소를 먼저 담아서 밑에 깔아둘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채소는 집에 있는 거 쓰지 왜 굳이 채소를 담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깻잎 한 봉지에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채소가 금값이죠. 채소를 담아야지 살림의 보탬이 됩니다. 깻잎은 호불호가 많이 나뉘기 때문에 취향껏 담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양배추랑 대파는 꼭 필수로 담아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떡은 딱 세 종류예요. 이 밀별댈떡,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란 밀떡은 이렇게 가장자리로 굳혀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납작밀떡, 납작밀떡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 찐최 엄지떡입니다. 이 엄지떡 식감이랑 쫀득거림이 두께에서 최강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꼭 하나 둘 개씩 넣어줘야 되거든요. 콘치즈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두끼에 분모자 당면이 출시됐습니다. 분모자 당면 사먹으려면 진짜 비싸거든요. 분모자 당면으로 오늘은 뽕을 뽑아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당면은 가장자리에 가생이에 꾹꾹 눌러서 담아야 됩니다. 그래도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리필이잖아요. 제가 이만큼 가져간다고 거덜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중국 당면은 좀 가져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두끼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요. 소세지는 몇 개 꼭 담아보세요. 자, 이번엔 대망의 튀김입니다. 튀김을 잘 쌓아서 이제 뚜껑으로 눌러주는 단계가 필요한데 한번 야무지게 넣어볼게요.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 담았고요. 이제 뚜껑을 덮을 일만 남았습니다. 한번 덮어볼게요. 알죠? 이게 전체적으로 힘을 꾹꾹 주면서 닫아야 돼요. 힘들어. 자, 여러분 다 담았습니다. 성공! 아, 힘들었다. 그럼요. 자, 떡볶인 체의 소스 조합합니다. 두께 소스 1, 떡 소스 1. 이 떡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딱 기본에 충실한 맵단짠의 조합이 좋은 소스예요. 그리고 매운맛을 더해줄 동대문 소스까지. 저는 보통 이렇게 1대1대1을 넣거든요. 오늘 양이 좀 많아서 떡 소스를 조금 더 넣을게요. 자, 저는 이렇게 소스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끼 포장을 몇 번 해먹어보니까 재료양이 많아서 소분해놓은 후에 나중에 또 먹으려고 하면 소스 양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념을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소스통이 하나라서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3,000원을 추가하시고 소스통을 하나 더 추가 구입하시면 됩니다. 괜시래 약간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후다닥 해먹기 좋아서 종종 애용하는 편이에요. 지금 3,000원 더 내고 소스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요즘 또 로제가 핫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로제 소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로제 소스로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매운 걸 포기할 수 없어요. 남은 거는 동대문 소스 살짝 추가할게요. 떡볶이! 짠! 이렇게 재료를 포장해서 스튜디오로 왔고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와, 묵직해. 어, 열리는데요? 이 뚜껑이 아주 간신히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육수. 아, 이거는 소스입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짜란. 와, 이거 진짜 감격스럽다. 이거 약간 그 비주얼 아니에요? 베라 그 뚜껑 담았을 때 막 눌려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그 느낌인데? 와. 지난번에는 약간 틈틈이 빈 곳이 살짝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빈틈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담아온 거를 종류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이 정도 다 먹으시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아 진짜 많다 미쳤다. 자, 저는 이제 조리를 해볼 건데요. 떡볶이 조리하기 전에 이 튀김은 에어프라이기에 살짝 데펴줄게요. 이 튀김들이 뚜껑 안에서 눌려있어가지고 지금 꽤 눅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데펴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리를 완료했고요. 저는 바로 로제부터 먹어볼게요. 제가 이 소스 조합을 크림 소스 2에 두께 소스 1에 동대문 소스 1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크림 맛이 굉장히 적게 느껴집니다. 진한 크림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 아니에요. 오히려 크림 3에 떡모 소스 1 이런 식으로 크림의 비율을 훨씬 많이 해야지 더 진한 크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께 크림 소스 자체가 진하고 꾸덕한 유크림 맛보다는 마치 크림스프 같은 분말 크림 맛이 강해서 이 점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두께에서 분모자가 얼마 전에 출시됐다고 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두끼 분모자나 먹어본 적 없는데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 분모자 곤약 같은 물컹한 느낌 아니고 쫄깃쫄깃 쫀득쫀득한 분모자예요. 맛있어요. 아 진짜 분모자 중국 당면 이렇게 당면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끼 가서 당면만 싹 넣어도 완전 게이득 아닐까요? 너무 맛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사이즈업 무료로 되는 날 좀 저렴한 밀가루류 떡 말고 이렇게 값비싼 중국 당면이나 분모자 당면이나 채소류나 튀김으로 한가득 채우시면 저는 평소보다 한 3배 정도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첫입에는 좀 크림 맛이 적어서 아쉽다고 했잖아요. 먹을수록 그 크림의 무거운 느낌이 없어서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에요. 은은한 크림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담은 이 조합으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먹을수록 맛있습니다. 떡볶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두끼 최애 소스입니다. 두끼 소스 1, 떡모 소스 1, 동대문 소스 1, 1:1 비율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조금 칼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으로 한번 해드셔보세요. 완전 추천입니다. 아 두끼 대표님 이거 혹시 떡볶이 소스로 등재 안 될까요? 레시피에 제 이름도 이거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되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단짠맵의 밸런스가 좋은 떡볶이를 찾는 분들에게 이 소스 조합 진짜 추천드립니다. 조리할 때 마지막쯤 깻잎 살짝 넣어주시면 더 맛있는 고급 즉석 떡볶이 전문점 느낌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와 분모자 진짜 행복이다. 요새 떡볶이집 사리로 분모자 당면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막 진짜 너무 비싸요. 3,000원씩 하고 기본으로. 근데 막 몇 줄 안 들어있고 너무 아쉽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내 무한 리필에 분모자가 들어간 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당면 덕후분들은 무조건 가서 그냥 싹 쓸고 오세요.